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화문 이제 동호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매물은 이제 토지예요. 근데 이제 매물이 장점이 많은 매물이라 제가 이제 지금 현장 촬영차 이제 방문 중인데, 먼저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는 입구 쪽에 도로가 교행이 가능한 6m 이상의 이제 도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너 땅이에요. 코너 땅이라 이제 그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서로 하시는 코너 땅이고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 들어오는 길이 그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길도 있지만은 이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쪽에서도 한 600m 이제 들어오는 그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전부 이제 그 6m 도로에서 이제 교행이 가능한 이제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땅을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토지 면적은 193평인데 이제 도로 지분이 약 28.5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용도 지역이 이제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현재 지목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건축이 허가가 돼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셔가지고 바로 집만 지으셔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땅인데,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은 요그집 앞에 있는 그 라인이랑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전체 지금 현재 필지 분할은 안돼 있는데,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35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가 이제 그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토지는 193평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그 평수를 200평 언저리 찾는 분들께는 되게 이제 좀 괜찮은 매물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 평당 120만 원인데 이제 총 매매가가 2억 3천만 원이에요. 2억 3천만 원이고 땅이 좀큰 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 필지. 현재는 이제 지적도상 이제 하나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매입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향을 보시면은 지금 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오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향이 남남 동향으로 이제 그 집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화면상 보이는 쪽이 남향이고요. 저희가 이제 정면에서 약간 우측으로 틀어주는 이 화면상 보이는 향이 이제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차선 도로에서 한 400m 정도 거리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화면 생활권 같은 편의시설 이용하는 그 거리는 차량으로 제가 오면서 재봤더니 한 8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단지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한 10세대 미만 정도 되는데, 저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집이 이제 건축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앞라인에 첫 번째 초지라 코너 땅이라 그런 또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바닥이랑 단차가 좀 있습니다. 한 4, 5m 정도 되는데, 추후에 뭐 앞쪽에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뭐 가리먹고 평생 이제 그 조망권을 확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경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 말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에서 우측으로 요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 득한 토지로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농막을 지으셔도 되고 주말 주택으로 지으셔도 되고. 실거주용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입구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집들이 이제 듬덤덤 있어요. 그래서 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좀 한적하면서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도 산전망이 잘 나오고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세보다는 많이 싼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평당 한 10만 원 정도는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건축 허가가 나 있는 토지라
그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있으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뭐 자세한 설명과 현장 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